인 성씨 본관은 교동, 연안의 이본이다. 교동인 씨는 중국 진나라의 서가 신라 유래왕 때 들어와 아천에 벼슬을 하고 그의 후손 빈이 고려 인종 때 한림학사, 문화시사를 지내고 교동 부원군의 봉해짐으로서 그 자손이 교동으로 관적하게 되었다. 빈이 교동인 씨의 시조로 되어 왔으나 교동인 씨 세보에는 빈의 후손 당이 시조로 되어 있다. 당은 공민왕 때 서북면 병마사로서 압록강 서쪽의 파사부 등 삼참을 공략하고 개척한 공으로 참지정사에 올랐다. 조선시대의 교동인 씨 중 유일한 문과급제자는 석보로 고종 때 경거별 씨에 급제했으며 문명이 높았다. 연안인 씨의 시조는 후로서 그는 원나라 사람인데 고려 충렬왕 때 제국대장공주를 따라 들어와 검규정승을 지냈으며 아들 승단이 충무관 때 좌정승으로 연안 부원군의 봉해짐으로써 자손이 연안에 관적하게 되었다. 후의 아들 승광은 문과의 급제, 호군을 지냈고 또 영보가 고려 말의 대장군을 지냈다. 1960년도 국세조사에서는 인구 1만 791명으로 258성씨 중 87위였고 1985년도 조사에서는 4280가구로 274성씨 중 86위였다. 구성,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